맥심 시오로가 나옵니다. 맥심 시오로 표지 모델은 이혜인 씨인데요. 맥심 시오로의 테마 꼰대에 맞춰 섹시 꼰대 이혜인 부장님으로 변해 남심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부장님이라면 야근도 즐겁지 않을까요? 맥심 홈페이지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심 AI 콘테스트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우승을 한 AI 모델은 바로 요분! AI 모델 이혜린인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절대 미모! 그녀의 섹시화보가 인터뷰와 함께 맥심 시오로에 실렸습니다. 이 외에도 2위부터 10위까지 AI 모델, 그리고 편집부에서 선정한 AI 모델들도 맥심 시오로에 모두 실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더 많은 AI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3회 맥심 플러스 사이즈 모델 콘테스트를 통해 미스 맥심이 된 하리 기억하시나요? 맥심 시오로에서 첫 단독 커버를 찍고 독자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미스 맥심 하리가 바로 맥심 1층 카페에 전격 영입됐습니다. 원래 바리스타로 잔뼈가 굵었다는 하리 씨를 맥심이 맥심 1층 카페에 눌러 앉힌 건데요. 맥심 바리스타가 된 그녀를 취재해 봤습니다. 하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지금 커피 내리고 있어요. 드립 커피예요? 네, 핸드 드립이에요. 할 줄 알아요, 원래? 그럼요. 저 바리스타가 몇 년 차세요? 바리스타 몇 년 했어요? 저 지금 6년 정도 됐어요. 됐고 제가 계속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맥심 대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있었는데 다시 맥심 모델이 됐더니 또 바리스타가 됐네요. 플러스 사이즈 대회에서 무슨 상 탔어요? 저는 바디 디자인상이랑 미스 맥심 특별선발상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미스 맥심으로 화보 촬영도 했나요? 네, 2주 전에 촬영했고요. 시어로에 나옵니다. 어떤 컨셉이었어요? 어떤 컨셉이냐면 시어로 주제가 꼰대여서 제가 오피스룩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오피스룩을 입었다가 벗은 건가요? 맞아요. 오늘도 약간 오피스룩 같이 셔츠 입고 왔는데 그쵸? 평소에 일할 때 늘 이렇게 입고요? 바리스타라고 하면 또 셔츠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뭐 있어요? 보통 취미로 따시는 분들이 바리스타 1급, 2급 이렇게 따시는데 저는 거기서 지금 내리고 있는 핸드드립, 브루잉 자격증이랑 라떼아트 자격증, 그리고 로스팅 자격증도 땄고요. 로스팅은 딱히 많이 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써먹을 때는 없지만 네, 자격증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 땄습니다. 카페 오면은 하리 씨 볼 수 있나요? 매일은 볼 수 없고요. 월수목 12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시면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점심부터 이제 저녁 전까지. 하리 씨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모든 음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추천도 가능하니까 취향에 맞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사인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사인도 해드립니다. 맥심 1층 카페 저 있을 때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술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커피는 맥심이네요. 미스 맥심 하리 씨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맥심 1층 카페에 있으니까요. 미스 맥심 하리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2023 미메콘! 이제 단 8명만이 남았습니다. 련이, 김갑주, 토리, 이현우, 희아, 그린, 순수, 세약. 이제 누가 우승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 4라운드 미션은 란제리입니다. 8명의 참가자 모두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요.
정말 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을 넘는 분들 때문에 편집부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촬영장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2023 미메콘 23번째 에피소드가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 유튜브 미스 맥심 콘테스트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버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더 화끈하게 더 빨리 8명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2023 미메콘 무삭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키와 멤버미 맥심 멤버십 채널에서 유튜브보다 이틀 빠른 금요일 밤 더 야하고 더 길게 빠르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주말의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화창합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일교차 큰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요일은 서쪽 지역은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동쪽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17도, 대구 15도, 부산 19도, 제주도 23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 27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도는 2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제주도 22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도는 2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휴를 앞둔 수요일쯤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연휴 첫날부터 날씨가 맑게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예보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화끈한 주말의 날씨 김은지였습니다.